안녕하세요. 오랜만에 돌아온 박물관은 뭐하니의 팽PD입니다. 저는 지금 한림대학교 일본학연구소에서 식민지 역사박물관에 후원금을 주신다는 소식을 듣고 현장에 찾아왔는데요. 함께 가보실까요? 오늘 이렇게 특집 자리에서 말을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후원금 전달식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2월 달에 일본 학생들이 한국에 와서 교류 활동을 하게 된 적이 있었어요. 그때 저희가 서울에서 같이 돌아다니면서 교류를 하다가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일본 친구들을 데려가 보자 하자고 해서 저희가 직접 방문을 했는데 와서 제가 박물관 내부를 보고 배운 것도 많았고 인상 깊게 남았던 게 있어서 실질적으로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는 게 뭘까 생각하다가 마침 저희가 축제가 있어서 그때 모금 활동을 통해서 기부를 하면 어떨까 해서 제가 제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희가 카페 형식으로 크로플이랑 에이드를 팔아서 수익금을 기부하자는 목적으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식민지 역사 박물관에 대한 정보랑 그리고 이런 사진전에 대해서도 홍보를 하는 그런 활동을 했었습니다. 손님들의 반응이 처음에 포스터를 좀 유심히 봐주셨어요. 그래서 글도 한번 읽어보시고 기부라는 이제 글을 보시고 확실히 좋아해 주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좀 많은 수익으로 인해서 이렇게 의미 있는 기부를 할 수 있게 됐습니다. 저희가 생각한 바로는 이렇게 저희가 직접 모은 돈이 직접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이 좀 컸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렇게 수송 지원이나 피해자 운동을 지속해 나가시는 분들께 자그마한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내가 이렇게 활동을 오랫동안 하면서 포기하고 싶지 않았겠어요. 순간순간 포기하고 싶은 데가 많았지. 그런데 포기하지 못했던 이유는 내가 소송을 하고자 하면 일본 지원단체들이 다 지원단을 꾸미고 거기에서 변호사를 모집하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는데 그분들이 포기하지 않고 90년 초부터 지금까지 활동을 같이 하고 같이 지금도 도와주고 있으니까는 포기 못하는 거죠. 저희 할머니 생각이 참 많이 났던 것 같아요. 진짜 이게 누군가가 얘기하고 기록하지 않으면 정말 잊혀질 역사에 불과하구나. 그래서 이거를 왜 젊은이들이 더 기억하고 이렇게 이어나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할 수 있어서 되게 뜻깊고 감사한 시간이었습니다.